네, 여기는 뭐 잘 아시는 곳인가요? 제 여자친구하고 한번 네. 왔었는데 네. 여자친구가 돼지국밥을 안 먹어요. 아. 근데 여기 국밥을 같이 네. 아침에 먹고 나서 계속 이제 그럼 아침까지 아, 아침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네. 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해 볼 곳은 부산에 출장을 왔다가 이곳 현주민인 동생이 여자친구와 밤을 새서 먹었다는 아주 유명한 돼지국밥집이 있다고 해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아니 근데 서울말 쓰시는데 무슨 여기 현지 분이신가요? 네, 현지입니다. 여기 현지이고 여기 돼지국밥은 예전에도 자주 왔었던 곳이고요. 아 예. 돼지국밥 좋아해요? 돼지국밥에 안 좋은 추억이 많은데요. 이렇게 오게 되었네요. 아 네. 뭐 억지로 끌고 왔으니까 먹어야지 뭐. 밤 늦긴데 지금 시간이 8시 41분인데 지금도 이렇게 웨이팅이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 아까는 줄을 더 섰을 거야. 바로 이곳이 오늘 소개할 돼지국밥집인데요. 간판부터 최고라고 자부하는 식당으로 현지인들 관광객들 할 것 없이 늘 대기가 있는 엄청난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성비 맛집인가 해서 밖에 붙어있는 메뉴판을 보니까 가격면에선 특별한 메리트는 없어 보였는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여긴 일반 돼지국밥집과 다른 게 항정국밥이란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으면 돼지 눈에 따봉이 그려져 있는 여튼 육수는 똑같고 들어간 건더기에 따라 국밥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항정국밥이 상당히 궁금해 저는 항정국밥을 나머지 일행들은 모든 국밥과 고기국밥을 주문해봤고요. 입가심으로 맛보기 순대와 맛보기 수육도 시켜봤습니다. 실내는 전속 좌식 테이블에 상당히 넓은 구조였고 벽면은 유명인들의 친필 사인과 방문 인증샷들이 이곳의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돼지국밥을 먹으러 다니면서 건강까지 생각해주시는 국밥집은 처음인 듯합니다. 앉자마자 바로 밑반찬이 세팅되는데요. 국밥에 꽂힌 김치, 깍두기, 뭐에 좋다는 부추, 고추와 양파, 마늘, 새우젓과 쌈장이 나왔고요. 뒤이어 맛보기 순대가 바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순대는 간과 염통이 같이 나오는 곳이 많은데 이곳은 딱 순대만 분식집 기준 1인분 정도로 나오고요. 들어간 내용물은 당면과 야채, 고기 등이 믹스되어 일반적인 순대와는 약간 차이가 있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진짜 맛있다. 소세지 같아, 소세지. 진짜 소세지 같아. 상당히 촉촉하면서도 기름짐이 느껴지는 순대였는데요. 한 입 물었을 때 육향이 입안 가득 맴돌면서 고기의 질감이 느껴지는 찹쌀 순대의 느낌과 당면 순대의 탄력적인 탱탱함도 같이 느껴졌는데요. 약간의 기름짐이 있어 막장에 찍어 먹을 때도 괜찮았지만 제 입맛엔 깍두기와 김치랑 같이 먹을 때가 더 궁합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김치는 맛있어. 확실히 유명할 만하네. 여기 김치 진짜 맛있어. 짜잔! 내가 돌아왔다. 양보다는 가격이 많은 맛보기 수육이 나왔고요. 머리털나고 처음 먹어보는 항정국밥도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수육이 나오면 상추와 수육김치가 따로 나오는 게 특징이었고요. 수육에도 순대가 앙증맞게 들어가 있어 진짜 맛만 볼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 수육의 비주얼은 삼겹살을 삶아내신 것 같았고 상당히 야달야달한 게 젓가락 끝에서부터 느껴졌는데요. 과연 맛은? 아 맛있다. 되게 부드럽고 고소해. 수육은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지방의 풍미가 소주와 함께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았고요. 약간 고기에 기름짐이 많아 김치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는데 수육에 같이 나온 김치는 조금 달달한 편이라 저희 일행 모두 기본으로 나온 김치에 먹는 게 조금 더 입에 잘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좀 약간 달달하다. 저는 이게 맞아요.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장 기대가 됐던 항정국밥 차례. 보시는 것처럼 항정살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었고 양념 다대기도 들어가 있어 육수는 붉은 빛깔을 띠고 있었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항정살은 기름기가 많은 부위라서 당연히 느끼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텐데 과연 그 예상을 깨는 맛이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국물 자체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깔끔한 편이었지만 진작에 먹은 수육과 순대 덕에 느끼함이 살짝 올라와 부추를 한껏 털어넣어서 먹어봤는데 간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라서 새우젓으로 간을 좀 잡아가면서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느끼한 뒷맛은 좀 잡아지는데 제가 아무리 느끼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도 항정국밥은 느끼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극명하게 호불호가 나뉠 것 같았고요. 차라리 조금 덜 기름진 섞어국밥이나 고기국밥을 시키시는 게 사이드 메뉴와 함께하기엔 적절한 선택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이 여러 메뉴를 시키는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면 항정국밥을 시켜볼 만한 매력은 있었는데요. 퀄리티 좋은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 양이 좀 많은 분들이 드시기에도 괜찮았고, 저 같은 경우 해장할 때 느끼함으로 속을 달래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속을 부드럽게 유벽보호도 해주면서 해장을 시켜줄 것 같은 메뉴였습니다. 저는 후추파라서 후추를 좀 많이 뿌리고. 야, 안 좋아하죠. 부추도 넣고 후추도 넣고 그러면은 뭔 추가 안 좋아하죠. 추추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때? 생각보다 안 느끼하다. 제가 먹었던 그 돼지국밥의 느낌이 아니야. 다행이네. 이제 좋은 추억이 생겼어. 국밥은 역시 밥을 말아줘야겠죠? 그런데 밥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는데요. 하지만 워낙 고기의 양이 많아 밥의 양이 적어도 양만은 저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느끼함은 김치와 청양고추가 잘 잡아줘 상당히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행들은 조금 남긴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의 삶이에요. 다이어트의 삶은 그렇게 좀 남겨주고. 이런 씨. 고기하고 순대가 많아서 밥을 못 먹겠어. 음식 남기면 천벌 받는다고 예전부터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깨끗이 마무리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인정하다 순대고기 하나, 모듬 하나, 막고기 수육, 막고기 순대.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드셨나요? 아, 같이 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형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섯 가지 메뉴 성인 남성 3명에서 배부르게 먹고 47,000원이 나왔고요. 예전과는 뭐 차이가 없어? 난 전혀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저는 다이어터인데 완뽕했어요. 완뽕. 완뽕? 짬뽕이 아니라 왕국. 왕국. 왕국 왕국. 다음날. 어제 저녁 감동에 힘입어 백스코 근처에 있는 주변 최고의 국밥 센텀점을 혼밥하러 가봤는데요.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어 은근 찾기 어려웠지만 멈춰서면 비로소 보이는 마법 같은 집이고요. 여긴 본점에 비해 웨이팅도 심하지 않았고 실내 역시 깔끔 쾌적해서 기분이가 좋아졌습니다. 메뉴는 본점과 똑같은 구성에 똑같은 가격이었고 전날 항정국밥을 먹어봤기 때문에 이날은 선택장애를 이겨내고 섞어국밥을 시켜봤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밑반찬 세팅이 이뤄졌고요. 셀프 코너가 따로 있어 김치를 제외한 모든 밑반찬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소금과 후추 등은 미리 세팅되어 있었고 혼밥 러들을 위한 자리도 따로 마련되어져 있어 뭔가 부담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다대기가 다 들어간 채로 나오는데요. 양념이 그닥 강한 편이 아니라서 맵찔이 분들도 겁내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슴슴한 맛입니다. 섞어국밥은 보시다시피 순대가 빠진 구성으로 머릿고기와 항정살, 부속고기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육수는 본점과의 차이점이 거의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고기의 퀄리티가 본점 쪽이 조금 더 실한 느낌이 있었고 전날 먹었던 항정국밥과 비교하자면 솔직히 개개인적 차이지만 제 입맛엔 섞어국밥이나 순대국밥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돼지국밥이야 부산에서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고 서울에서는 흔하지 않은 음식이라 부산 내려올 때마다 꼭 한 번씩은 돼지국밥을 경험하고 가는데요. 이 집의 돼지국밥을 처음 경험해본 저로서는 당분간 부산에서 돼지국밥을 먹는다면 이 집만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국밥을 좋아하는 시청자분들께 꼭 한번 소개드려보고 싶었고요. 개인적 입맛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확실히 인기가 있는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돼지국밥집이 아니라 사람을 돼지로 만드는 국밥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